김포 평택이었고 아 김해 김포 양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팀들이 강했으면 지금은 자 박스 안쪽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자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대처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자 골! 빠른 시간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FC 목포. 자, 이 목포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완벽히 허물었고요. 네. 이 19번 김민상 선수의 이 오버래핑 이후의 측면 돌파가 정말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의 수비 사이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컷백을 내주는 게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준범 골키퍼도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죠. 이 수비수 세 명이 있었는데 터치 한 번으로 제쳐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쇄도하면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끝까지 발을 갖다 대면서 신성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사이 공간에서 발을 갖다 댔던 신성재 선수의 움직임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번엔 백준범이 잡아냈습니다. 지 패스가 마지막 패스가 좀 길긴 했지만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을 지금도 주고 받죠. 자, 좋아요. 제쳐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일단 돌아섭니다. 좋아요. 골!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신성재. 신성재 선수. 와, 신성재 지금도 움직임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도 깔끔했어요. 자 현재까지 오늘 경기 주인공은 신성재입니다. 자 지금 박스 안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신성재 선수만 약간 시간이 다른 것처럼 홀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 패스도 좋았지만 야 신성재 선수가 두 골을 넣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뒷공간 돌아뛰는데 장한영의 패스였거든요. 네. 이 장한영 선수가 원래 측면에서 이 조금 더 장점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정현우 감독이 계속해서 전방 원톱으로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용을 했고 장한영 선수 역시도 감독의 기대에 부응을 하는 좋은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